분당구와 그리고 구성남 이 양대 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핵심은 세 가지거든요. 자, 누구나 다 이제 부동산 하면 입지 입지 얘기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개천고 노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윤정권, 새로운 정권에서 가장 또 핵심이 되는 1기 신도시 분당이 포함된 성남시 지역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노선생, 그 오늘 소개할 그 성남시 네.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수원과 함께 가장 핵심 도시로 각광을 받던 지역이죠. 성남은 사실 오히려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더더욱 이제 우리가 익숙한 도시는 분당입니다. 사실 분당은 성남시 분당구로 되어 있고요. 분당구뿐만 아니라 그 위에 중원구, 수정구까지 이 3개 구가 합쳐서 인구 93만의 대도시를 이루는 게 성남시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각광을 받느냐면 성남은 분당 신도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1기 신도시에서도 가장 형님인 분당의 재건축 연안이 돌아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30년이 돼야지만 재건축이 가능한데 사실 1기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고 비싼 아파트들이 많은 분당에서 재건축의 물결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러면은 평촌과 분당 같은 경우는 서울 못지않은 아파트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분당을 중심으로 분당구와 그리고 구성남 이 양대 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강조하신 분당 네. 1기 신도시 왜 이슈인지 네.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핵심은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신축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누구나 다 이제 부동산 하면 입지 입지 얘기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축 아파트냐 아니냐가 더더욱 가격에 결정을 많이 한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뭐 강남이랑 강북을 비교해가지고 강북의 신축이 강남의 구축보다 좋다는 건 아니고 비슷한 입지라고 하면 또는 뭐 한 단계 정도 차이 났던 입지라고 하면 오히려 신축이 더 강세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존에 분당의 구축 아파트보다 광교 역세권이나 수지구청 쪽에 신분당선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들이 더 비쌌어요. 광교의 자연앤 힐스테이트 얘 같은 경우는 전용 84 기준으로 15억을 돌파를 했죠. 네, 그리고 성북역의 롯데캐슬 골드타운 같은 경우가 14억 9,500. 이러면은 분당의 84 기준으로 구축인 애들이 13억, 14억에도 꽤 있었다고요. 그런데 얘네는 신축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구축보다도 분당보다 떨어지는 광교의 수지의 신축들이 더 비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 그러냐 이거야? 아니죠. 왜냐? 분당은 재건축이 가능한 30년이 된다는 거. 이게 큰 거예요. 여기다가 화룡정점을 찍는 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공언을 했죠. 3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을 하겠다. 이 말은 기존의 용적률을 250 또는 290% 300%까지 되는 거를 대폭적으로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역세권 같은 경우는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올려준다. 그러면 이게 20층까지 지을 수 있는 아파트를 용적률을 두 배를 올려주게 되면 40층까지 아파트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박인 거죠. 왜냐? 개발 사업은 결국은 일반 분양 아파트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업성이 나오는 거예요. 기존의 조합원은 이미 여기에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래된 아파트를 헐고 새 아파트를 지었을 때 추가 분담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1,000명의 조합원은 200개의 일반 분양을 통해서 내가 새로 아파트를 팔아먹으면 여기서 돈을 붙여서 자기들의 분담금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분담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180%에서 200%가 평균이었는데 이제는 최소 300%,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500%까지 올려준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기존에 사업성이 없어서 재건축이 안 되던 애들이 갑자기 사업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기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다는 분당이 거의 중강남으로 격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이슈를 보셔야 된다 했잖아요. 첫 번째가 신축, 두 번째가 개발 호재, 특히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호재고요. 세 번째가 결국은 부동산은 입지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세 가지 모두를 가진 게 경기도 성남시라는 거죠.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재건축 호재에다가 교통 호재가 만발하고 있어요. 자, 뭐냐면 현재 우리 광역철도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GTX죠. 자, 그 GTX 중에서도 GTX-A가 그나마 윤 정권에서
가장 빨리 개통을 하는데 이 라인이 완전 예술이 아닙니까? 동탄에서 시작해서 경기도 용인 플랫폼 시티를 찍고 그리고 분당 수맹역 그리고 판교역 그 가운데 들어오고 얘가 이제 삼성역을 찍고 서울역으로 올라가서 일산으로 올라가는 이 황금 라인이란 거죠. 여기서 분당의 또 가장 중심인 순회 서현 인근에 바로 GTX 성남역이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오면 이제 삼성역까지 8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송파 정도의 입지에서 강남 출퇴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이게 된다고 하면 기존의 판교 신도시의 테크노밸리에 그 이용하는 우리 IT 업체들 그리고 강남 테람으로 연결되는 강남역과 삼성역 사이의 그 기업들 그 외에 대치동이나 도곡동의 가장 우리나라의 핵심 입지 아파트들 여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분당은 이제는 아예 강남이다. 그렇기 때문에 GTX A와 함께 분당은 강남급 위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윤석열 정권 시작과 함께 가장 주목받는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1기 신도시의 가장 형님인 분당을 주목해야 됩니다. 30년 연안이 돌아왔습니다. 분당의 어마어마한 이 아파트들이 이제는 신축 아파트촌으로 변모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핵심인 개발 호재가 또 쏟아지는 지역이 또 분당인데 GTX의 A의 호재까지 지금 신축발, 개발호재, 교통호재, 마지막으로 기존의 강남 경부선에서 연결되는 가장 핵심이었던 그 입지까지 갖춘 게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윤석열 정권에서 용적률을 대폭적으로 올려준다고 공언한 가장 수혜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죠. 이러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분당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가장 주목해야 하는 도시로 경기도 성남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성남이라면 낯선 분들이 많아요. 성남시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